7.4 남북 공동 성명을 통한 화해 협력, 남북 회담을 통한 신뢰 형성, 적십자 회담을 통한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방북. 이 모든 것은 평화를 위한 축제가 아니라 전쟁을 앞둔 전야제였다. 남북연방제 협상 제안 후 침투해온 무장공비와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후 발생한 대통령 암살 시도, 85년 이산가족 상봉 후 발생한 칼기 폭파 테러까지. 파전 양면 전술은 전통적인 공산주의자들의 전술, 수법이에요. 때로는 화해 제스처로, 때로는 군사력의 사용으로. 북한 화전 양면 전략의 목적은 하나, 무력 통일. 하지만 그 방법은 시대에 따라 전략적으로 변해왔는데, 앞에서는 대화를, 뒤에서는 전쟁을 얘기하는 두 얼굴의 북한. 그들의 기만 전술, 화전 양면 전략의 실체를 만나본다. 안녕하십니까. 북한 도발사 진행을 맡은 강명도입니다. 앞서 보신 화면은 북한이 그동안 일으킨 대남 도발 사례의 일부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북한은 그동안 꾸준히 군사적 무력 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선제적이고도 공격적인 핵타격전으로 바뀌었고, 그 1차 타격 대상을 다름 아닌 청와대로 지목하면서 끊임없는 도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전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도발은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그들의 도발은 지상, 해상은 물론 영공, 심지어는 국외에서도 행해졌으며, 시기별로 그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도발을 바라보는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그 안에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무력 도발이 있기 전 혹은 도발 후에 녹임없이 평화의 메시지 또는 화해의 손짓을 한다는 것인데요. 북한에서 일관되게 펼치는 이러한 전략, 대화와 전쟁, 이 두 가지를 상황에 따라 실행하는 그들이 전략 전술, 이른바 화전 양면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펼치는 이 화전 양면 전략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먼저 종전협정 후인 1950년대 중반과 60년대로 그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수도 서울의 모습은 참담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근대 산업시설을 북쪽에 주로 설치했던 터라 상대적으로 남쪽은 경제적인 자산이 부족했다. 전쟁이 끝난 후 사람들은 편히 쉴 곳은 고사하고 당장의 끼니를 때우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이런 이유로 한국의 전후복구는 더딜 수밖에 없었다. 6.25 때까지는 우리나라에 공업이 별로 없잖아요. 대충 다 농업이었단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그런데 일본 놈들이 주로 공업은 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금융이나 공업은. 우리는 농산만 짓고 우린 지주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반면 북한은 공업시설과 발전시설 등을 다시 건설하며 전후복구에 힘을 실을 수 있었다. 북한은 내부정책으로 전후복구와 경제건설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수립했고, 이에 따라 1957년부터 61년까지 이른바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진행해 이 시기 공업 부문에서만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외형상 성공을 거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당시 우리에게 가정용 전기 공급을 제한하기도 했으며, 상대적으로 우세했던 경제력을 과시하듯 구호물자를 제의하며 평화적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1959년 10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우리에게 남북조선경제발전 및 교류 상설위원회를 제안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화해에 손을 내밀었다. 그때 당시에는 주로 수력발전이라든지 또 일부 화력발전 그런 것들이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분단이 되면서
우리 남쪽에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니까 전력이 어렵단 말이죠. 그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 김일성 정권으로서는 남측을 통제하는 데 좋은 수단이 됐던 거란 말이죠. 이는 비단 경제뿐만이 아니었다. 1955년 김일성은 해방 10주년 경축대회에서 남북한의 교류를 언급했으며 1960년 8.15 경축사에서는 남북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의했다. 당시 북한이 주장한 남북연방제는 남북의 정치제도는 그대로 두고 경제와 문화 등 사회 분야는 최고 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자는 내용이었다. 북한이 남측을 끌고 가는 통일, 북한 주도의 통일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당시에 그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통일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모습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평화적 협상을 제안하던 시기, 그들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도발을 자행했다. 1958년 일어난 이른바 창랑호 납북 사건이다. 승객과 탑승원 34명을 실은 대한국민항공 소속 국내 정기 여객기 창랑호가 부산을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던 도중 괴뢰 간첩의 음모로 강제 납북된 놀라운 사건이 2월 16일 발생되었습니다.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 가는 것은 이 군사적인 도발보다도 훨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혼란의 그 강도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그 항공기를 납치하는 그런 도발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1960년 이후 북한은 이른바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을 취하며 전체 국가 예산 중 국방비의 비율을 큰 폭으로 높였고 그것은 곧 대남 도발과도 연관됐다. 북한의 국방비 증가 이후 196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대남 도발 횟수가 급격하게 많아졌다. 남북 협상을 줄고 제안해왔던 북한은 동시에 군사적 대남 도발도 함께 준비했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 한국의 상황도 많이 변했다. 전쟁의 아픔을 딛고 복구를 시작하던 한국은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경제 개발을 시작했다. 우리가 경제 발전에 힘쓰는 동안 군비 증강을 했던 북한의 도발이 절정에 이른 시기가 바로 1968년. 시작은 북한군 31명이 수류탄 등으로 무장한 채 서울 중심부까지 내려왔던 일명 121 사태였다. 당시 부조장으로 난파됐던 생존자 김신조는 도발 목적이 박정희 대통령 암살이라고 언급,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오직 이북에서는 박정희만 계속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죽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이북에서 남한을 공산을 못한다는 그러한 이렇게 전술적인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1968년 1월 18일 자정, 군사 분계선을 따라 내려온 무장공기들은 임진강을 횡단, 다음날 파주의 삼봉산에 도착했다. 이후 진관사 계곡을 따라 승가사로 이어지는 산악기를 타고 21일 밤 자함운 초소까지 도달했다. 난파된 북한군은 소총과 수류탄을 투척하며 만행을 저질렀지만 우리 군경의 합동작전으로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들은 당시 이름조차 생소했던 민족 보위부 정찰국 산하 124군 부대의 정예 요원이었다. 그 사람들은 인민군대가 좀 달라요. 특수전 게리라전 하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육상으로 들어온다든가 해상으로 주로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훈련이 아주 강합니다. 주로 이제 폭력으로 이제 우리 군부대를 습격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방에 또 들어와가지고 산업시설 같은 거 습격 파괴하는 이런 게릴라 특수부대입니다. 124군 부대의 습격 사건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 1월 23일 동해상에서는 미국 정부함 푸에블로호가 북한 해군 초계정에 나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북한은 당시 억류했던 승무원과 사망한 유해 한구를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지만 미 함정 푸에블로호는 돌려주지 않았다. 최근 미국의 반환 요구에도 북한은 이것이 자신들의 전리품이라며 미국의 요구를 거부해 아직까지도 푸에블로호는 평양 대동강변에 전시돼 있다. 미군들 입장에서는 제2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
굉장히 그런 긴장 국면이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또다시 북한의 대규모 도발이 시작됐다.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북한은 세 차례에 걸쳐 울진 삼척 지역에 무장 공비 110명을 침투시켰다. 난파된 공비는 인근의 각 지역으로 흩어져 주민들을 모아놓고 선동을 펼쳤으며 민간인 학살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후 공비 7명이 생포, 111명이 사살되며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역시 민간인 포함 40명이 희생됐다. 남한 지역에 아주 험준한 강원도 그 태백산맥 일대에 소위 말하는 이 해방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부터 자기의 세력들을 확대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한 거예요. 과거에 보면은 모택동이가 이 중국 정권을 수립할 때 그런 농촌 지역, 아주 그 농촌 지역에 가서 해방구를 만들고 그걸 유격전의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세력을 확대시켰거든요. 그 68년도 이 울진 삼청 사건도 바로 그런 거예요. 6.25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도발로 알려진 이 사건 이외에도 1969년 한 해 동안 153차례나 간첩을 난파시키는 등 북한의 무력 도발은 끊임없이 계속됐다. 종전 직후 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사정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발전소나 산업시설들이 북한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보다 더 좋은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런 북한의 사정은 다음 표를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전쟁 직후 북한의 철강 생산량은 한국에 비해 10배 이상 차이가 났고 군대를 유지하는 비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용 전기는 물론 산업용 에너지까지도 한국에 비해 월등히 앞섰던 시절이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에너지와 철강에서 유독 강세를 보였던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당시 북한의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종전 후 김일성 정권은 남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힘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정책을 고수하며 또다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전쟁에 쓰일 군 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군수산업 확대를 위해 중공업 발전에 모든 힘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 당시 북한은 민주기지론을 대남관계의 기본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민주기지론이란 먼저 북한이 경제적으로 안정화되어 한국보다 우월하게 되면 한국 내에서 자발적으로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와 한국의 폭동 세력이 결합해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민주기지론은 광복 직후인 1945년 조선공산당 북조선 5도 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에서 언급되었는데요. 이후 1954년 김일성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다시 제시하며 이후 대남 전략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민주기지론에 따라 북한은 경제적 안정과 전쟁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중공업과 군수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한국에 대한 무력 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해 왔던 것입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지휘 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 총정치국과 총참모부 그리고 인민무력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 테러와 암살 등 대남 전략 전술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총참모부에 속한 정찰총국인데요. 이것은 과거 무력도발을 주로 담당했던 인민무력부 정찰국과 대남 침투를 맡았던 노동당 작전부 그리고 정보와 외교 전술을 맡았던 당 대외정보조사부 일명 35실이 통합된 것입니다. 2009년 새롭게 조직된 이 정찰총국은 무력도발과 파괴, 테러,
간첩 난파, 해외 공작 등 따로 분리되어 있었던 대남 전략부서를 한 곳에 모아 대남 공작과 테러, 정보 수집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북한의 새로운 전술인 사이버 테러와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등이 바로 정찰총국에서 자행한 사건들입니다. 최근엔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에 정찰총국이 포함되어 있어 세계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대남 전략부서를 따로 둘 만큼 대남 도발에 있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북한도 전쟁 준비만 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 적도 있었습니다. 종전협정 후 한국의 물자 공급을 먼저 제의한 것, 1960년 남북연방제를 제의한 것 등이 이에 속합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화해의 메시지와 무력 도발을 상황에 따라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입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 전략은 이 화전양면 전술을 기본으로 유지하면서 시기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그 방법을 달리했는데요. 전후 복구기를 지나 60년대 후반부터 한국이 경제적 상황이 조금씩 나아졌던 70년대까지, 그리고 국제 외교가 중요했던 80년대, 북한의 전술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970년대 초반 남북은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화해 무드를 조성했다. 1971년 남북한의 첫 공식 회담인 남북적십자회담이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남북 대표는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제안했으며, 이듬해인 1972년 분단 후 첫 남북 대화의 결실인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됐다. 그야말로 남북한의 대화가 절정에 이르던 시기로 한반도는 통일의 열기가 가득했다. 1972년에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남북한에 이제 화해 협력을 하고 긴장이 완화될 걸로 기대를 해가지고 온 국민이 흥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1974년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열린 8.15 광복절 행사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남북한의 평화적인 대화가 무르익던 시기에 발생한 저격 사건. 범인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고 오발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도 무사했지만 이 과정에서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서거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었다. 범인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조총련계 제1교포 문세광. 평화협정이 오가던 시기였지만 북한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도발을 한 것이었다. 70년대 새마을운동을 실시해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고속성장을 목표로 수출에 주력하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던 한국. 그에 반해 북한은 4대 군사 노선을 채택, 지속적으로 전력 증강에 매진하면서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는 물론 전인민의 무장화, 전지역의 유세화를 언급하며 경제력에서 한국에게 역전을 당한 상태였다. 김일성의 입장은 정말 배가 아프기가 짝이 없는 거죠. 7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 그러면서 김일성의 생각 속에는 이제 경제력도 역전이 되고 정상적인 방법, 이를테면 재래식 군사력을 가지고는 이 남측, 소위 대한민국을 이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김일성에게 힌트를 준 사건이 있었으니 1960년부터 시작한
베트남전이었다. 10년 넘게 지속된 전쟁이 1973년 1월 27일 파리 평화협정으로 휴전이 성립되면서 한때 50만에 달했던 주월 미군을 비롯한 한국군 등 연합군 전투부대가 베트남에서 철수한 것이다. 평화 국면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월남군은 기회를 엿보던 월맹 군산군의 기습 공격에 당해 처참히 패배했고 공산화 통일됐다. 월맹의 위장 평화협정에 월남 정부와 국민이 속은 것이다. 김일성이가 그걸 딱 보면서 무릎을 친 거죠. 야, 주한미군 철수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거구만. 뭐냐?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김일성이가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이전부터 외국군 철수와 감군, 외국과의 조약 폐기를 주장했던 북한은 미국과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한편 조국 통일 5대 강령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의 불응, 유엔 동시가입을 제안하며 한반도 평화 유지를 주장했다. 결국 김일성의 생각 속에는 저 남한의 박정희라고 하는 대통령을 제거하면 남한 정권을 흔들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정권을 세울 수 있다. 또는 자기들이 제2의 6.25를 통해서 남한을 석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북의 의도와 달리 박정희 대통령 암살도 실패했고 북한의 소행이란 것 또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적화 통일 야욕은 이내 드러났다. 1974년 11월 15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고랑포 동북방 국군 제25보병사단 지역에서 땅굴이 발견됐다. 북한은 지하로는 땅굴을 파며 침투로를 만들고 지상으로는 적화 통일의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했던 것이다. 전면전쟁을 일으킬 때 이 땅굴로서 다량의 병력을 침투시켜서 남한을 3일 이내에 완전히 점령하여 적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침투용 터널 가운데 발견된 4개의 땅굴. 제2, 3 땅굴은 폭과 높이가 2m가 넘어 병력이 2열 정도로 침투할 수 있을 정도였다. 거듭된 땅굴의 발견은 그동안 북한이 줄곧 주장해온 평화 공세가 거짓임은 물론 북한의 대남 전략이 여전히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임을 입증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1970년대 북한의 화전 양면 전략의 목적이 미군 철수를 통한 남침이었다면 1980년대는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구축해 나가는 한국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강했다. 1980년대 한국은 88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한국에서 88년 올림픽 개최 의미는 컸다.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경제적 효과는 물론 부수적인 소득도 올리며 무엇보다 전쟁, 분단의 이미지가 있었던 우리로서는 세계 속의 평화의 메신저로 거듭날 수 있는 최적의 무대였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선 이런 88 올림픽의 개최 소식이 반가울 리 없었다.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이 경쟁을 하는데 한국이 올림픽을 개최해버리면 완전히 자기들은 이제 모든 그 선전 또는 하다못해 뭐 경제 발전, 무역, 뭐 수출 이 모든 면에서 자기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조그마한 도발 같은 걸 자꾸 하는 거예요. 한반도는 전쟁 지역이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이 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80년대 초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외교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힘썼던 대한민국 정부는 1983년 10월 예정돼 있었던 5개국 순방 중 첫 국가인 버마로 향했다. 제3세계 국가의 리더 중 하나로 당시 북한과 더 친밀한 수교국이었던 버마에서 한국 대통령의 첫 일정은 버마의 영웅이었던 아웅산 묘소 참배였다. 그런데 그곳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한 것이다.
청와대 비습에 이어 다시 한번 대통령을 누린 대러였다. 그것도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사 결과 범인은 북한의 공작원이었다. 선발대로 간 버마 대사 차를 전두환 대통령 차로 오인하는 거예요. 이기백 당시 합참 이장하고 저만 둘이서 공식 수행원 중에서 살아나왔고, 우리 그 장차관급들 참 17명이 희생된 사건이지. 북한이 저지른 테러 중에서도 아주 악랄한 테러지. 범행 후 생포된 북한 공작원의 자백 후에도 북한 정권은 오히려 이 모든 일이 한국 측 정보기관이 꾸민 자작극이란 입장을 각국에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은 별 호응을 얻지 못했고,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세계 69개 나라는 북한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으며, 제3세계들은 북한과의 외교를 단절했다. 그중 가장 화가 난 건 버마 정부였다. 아주 극단적인 저출이야. 우리가 몇십 년 전에 한 국가 승인한 거 북한 서로 이제 정부를 세우면은 서로 인정해 주잖아. 서로 이제 그 이제 서로가 잘 친해지잖아. 이제 동시 수교국이었지. 버마가 북한도 북한하고도 승인하고 우리나라도 외교 관계가 뭐 양쪽 다 외교 관계였는데, 한쪽의 외교 관계를 단절한 것과 동시에 몇십 년 전에 외교 관계를 수립했던 그 원인까지 무효시키는 조치를 했으니까 아주 기분이 나빴다는 거지. 국제사회에서 수세에 몰린 북한은 난데없이 3자회담을 제의했다. 84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 큰 물난리가 있었어요. 홍수, 대홍수가 있었어. 그 홍수가 있었고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죠. 김일성이가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식량과 시멘트와 섬유 이거를 지원해 주겠다고 제의를 해요. 그뿐이 아니었다. 1985년 5월 서울 쉐라톤 호텔에서 8차 적십자 회담이 개최됐다. 북한이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 회담을 통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빠르게 추진됐다. 넉 달 후인 9월 20일 이산가족 상봉단, 예술공연단, 기자 등이 포함된 남북한 각 151명의 남북 고향 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이 서울과 평양을 교환 방문했다. 당시의 이산가족 상봉 모습은 남북한의 관계 개선 및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던져주었지만, 북한은 이내 본색을 드러냈다. 제가 볼 때는 김일성이가 88년도 테러를 치르고 나서 그걸 좀 만회해 보려고 대화 공세로 이제 전환을 해가서 그것도 뭐 준다, 또 뭐 적십자 회담에서 이산가족도 만나게 해주고 그랬지만, 쇼맨십을 했지만 사실 그걸 통해서 크게 얻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7년도에 테러를 감행을 한 거지. 1987년 11월 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858편 보잉 707기가 미얀마 근해에서 공중폭파, 11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15일 만에 비행 중 폭발에 의해 추락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고, 사고 비행기에 한국 입국이 금지된 일본인 두 명이 탑승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수사는 급진전됐다. 그 두 일본인은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 북한 공작원 김승일과 김연희였다. 사건 발생 후 체포되는 과정에서 독극물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던 두 사람 중 김연희는 살아났고 범행을 자백했다. 바그다드에서 칼기에 탑승, 8시간 후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을 설치한 후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공항에서 내린 것과 체포 직전 담배 속에 숨겨둔 독극물을 삼켜 자살을 시도한 것이 모두 북한의 지령이었음을 말이다. 김일성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린다. 88년도에 88올림픽. 정말 배가 아프기가 짝이 없는 거지. 김일성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든 저 올림픽을 방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방법은 서울의 안전이 굉장히 불안해야 된다. 서울의 안전 상태가 굉장히 불안해야 국제사회에서 저런 불안한 서울에 어떻게 선수단을 파견하겠느냐. 그걸 노림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1986년 서울 아세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이 결정되고 난 후 한국의 위상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에 북한은 어떻게든 한국의 올림픽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당시 외교기관들의 라인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집약된 사건이 바로 87년에 있었던 칼기 폭파 사건이었습니다. 민항기가 폭파됨으로써 세계가 한국을 분쟁지역, 위험지역으로 여기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올림픽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이것이 예상 밖으로 올림픽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칼기 폭파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진실이 드러나자 북한은 오히려 국제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자 북한은 서울 올림픽이 열리기 직전 상호 불가침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 연속회의 개최를 제의하며 그동안 중단시켰던 남북 국회회담 준비를 재개하는 등 또다시 화전양면 전술을 펼쳤습니다. 사실 북한이 외교 문제에서 한국을 견제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70년대 북한은 비동맹 국가들과 많은 외교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한국과의 외교전에서 우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았던 군수물자를 팔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제3세계 외교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반 공산품을 외면한 채 중공업만을 위주로 한 경제정책으로 인해 북한은 생필품 공급이 어려워졌으며 대외무역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는 농수산물뿐이었고 여기에 설상가상 가뭄이 더하면서 북한은 경제난과 함께 식량난까지 겪게 되고 그것이 악순환을 거치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민심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경제난이 시작될 무렵 북한 정권의 지도층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왜 이런 경제난을 바로 수습하지 못했을까요? 그 중심에는 당시 후계자였던 김정일이 있었습니다. 1974년 후계자로 지목된 후 1980년 공식적으로 후계자 자리에 오른 김정일. 그의 등장과 함께 북한 경제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김정일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김정일은 자신의 입지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북한 체제의 건재함을 과시할 필요를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외교적으로 북한을 앞섰던 한국의 독주를 막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같은 대규모 군사동원은 어렵지만 그에 못지않은 위력을 보일 만한 도발이 필요했던 북한은 테러, 암살과 같은 방법으로 전술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또한 도발 지역을 한반도 내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 세계를 무대로 한국의 외교 관계에 치명타를 입히려는 의도를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전술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화전양면 전략으로 도발을 멈추지 않았던 북한. 그런데 1990년대 북한과 세계 정세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 변화는 북한 체제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요. 북한 체제 전체를 위협할 만한 그 변화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북한은 이 시기에 어떤 전술로 화전양면 전략을 펼쳤을까요? 1991년 12월 25일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이자 가장 큰 공산주의 국가였으며 당시 미국과 더불어 냉전 시대의 대표 국가였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소련이 붕괴됐다.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그 시작은 1980년대 말부터였다. 1989년 폴란드 인민공화국이 붕괴하면서 시작된 동유럽 공산권 국가의 몰락은 이후 빠르게 퍼져나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정부를 세웠던 구 유고슬라비아 역시 1991년 6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선포하고 같은 해 보스니아 역시 독립을 선포하면서 1992년을 끝으로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역사의 한편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1990년대 초를 끝으로 유럽의 공산정권들은 막을 내리고 있었다. 국가와 국민이 살기 위해서 인형을 버리고 공산당 정권 애들이 무너져버린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연이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던 그때 미국을 비롯한 서방연합군은 이라크와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일명 걸프전이라 불린 이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병력이 참가한 군사동맹으로 그 중심인 냉전의 큰 축이었던 미국이 있었다. 국제적 상황이 급변했던 시기, 양강 체제가 무너지고 미국의 군사력이 부각되면서 불안해진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 안정을 위해 평화적 협상 방안을 먼저 펼쳤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다. 김일성으로서는 진짜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대화 제스처를 취해야 되겠다. 이 주먹을 가지고는 이제는 어렵다. 당분간은. 남북의 총리를 수석 대표로 해 장관, 군장성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이 나섰던 이 회담은 1992년 8차 회담까지 장장 3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1990년대 초반 남북한의 분위기는 평화로웠다. 남북한은 1991년 제5차 회담에서 남북 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후 회담에서 군사, 경제, 사회, 문화 교류 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과 남북연락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합의하는 등 북한은 도발보다 화해의 전략을 펼치는 데 주력했지만 그 또한 오래가지 않았다. 군사적 도발이 소강 상태였던 이 시기 북한은 다른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주요 무기는 바로 핵이었다. 그리고 핵 문제가 국제적 이슈가 되자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게 오히려 자신들의 요구를 강하게 주장했다.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한반도 비핵화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남쪽에 있는 주한 전술핵 무기를 다 철수시켜라. 그거 철수시켜야 우리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철수했단 말이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될 당시였던 1991년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고 북한은 1992년 IAEA 핵사찰 협정을 맺으며 핵 개발을 포기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93년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했다. 강경 노선으로 돌아선 북한은 1993년 5월 노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다. 노동 1호의 사정거리는 약 1000km가량으로 이는 한반도는 물론 일본 내 미군 기지 등 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를 공격할 수 있는 거리다. 재래식 무기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 국방비도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핵 한 방으로 모든 재래식 무기의 불균형을 해결하겠다. 이후 1994년 북한은 핵 문제 타결을 위해 미국과 북미 제네바 합의에 서명을 했고 캐도를 설립, 경수로 제공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 북한은 또다시 무력 도발을 시도.
동해상으로 잠수함을 침투시켜 우리 군 비행장과 발전소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 이 사건은 공비 한 명을 생포하고 13명을 사살하며 끝이 났지만 3년 뒤 이번엔 서해상에서 도발이 일어났다. 99년 6월 15일 북한 경비정과 어선이 남방 한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다. 이른바 제1차 연평해전이었다. 연평해전이 있은 후 정확히 1년 뒤 이번엔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화해 무드가 펼쳐졌다.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의 정상이 한자리에 마주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것이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고 2000년 8월 15일 제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서울과 평양에서 진행. 지금까지 20차례의 상봉이 이루어지며 남북 화해 무드를 유도해 왔다. 새천년의 문을 연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2002년 월드컵 경기 중에도 북한의 화전 양면술은 여전했다.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며 우리 측 영해로 도발, 제2차 연평해전이 발발한 것이다. 그 후로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됐다.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도발의 수위도 더욱 높아졌다. 국제사회와 우리에게 꾸준히 회담을 제의하고 합의문서에 서명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 그들의 화전 양면 전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군사력 악화로 과거와 같은 군사적 도발이 힘들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 정권의 안정된 모습을 알리기 위해 국제적인 이슈를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북한 내부적으로는 불안한 김정일의 입지를 다잡기 위해 주민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결속시키는 방송대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은 소련의 원조를 받아 빠르게 전후복구를 할 수 있었고 냉전 시대 사회주의 국가들과 대무역을 하며 그나마 경제적인 숨통을 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고 믿었던 소련마저 무너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고의 우방 중국이 1992년 한국과 수교를 맺게 되면서 북한은 더 이상 기댈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이 현재까지 주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핵입니다. 북한에게 있어 핵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협박 무기입니다. 국내의 상황 변화에 맞춰 이 핵을 적절히 이용하며 그 도발 양상 또한 변화시켜온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 전술은 달라질 수 있지만 북한의 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이 같은 북한의 두 얼굴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건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판단을 했고 휴전선이 매우 위험한 것이었구나.